지금부터 을지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을지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이후 자기 추천 전형으로 124명, 사회기여 및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51명,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으로 7명을 선발합니다.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로 동일하며 사회기여 및 배려 대상자 전형과 특성화 고교 졸업자의 경우 지원 자격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단계별 전형으로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 서류 100% 정성평가로 모집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별도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 성실한 학업 태도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교내 활동에 참여한 학생이라면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자는 반드시 자기소개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1번부터 3번까지의 대교협 공통문항 외에도 우리 대학 자율문항인 4번까지 작성해야 하므로 여유를 가지고 미리 작성해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기소개서 자체에 별도 평가 배점은 없으나 입학사정관은 자기소개서를 길잡이로 삼아 평가 과정에 활용하기 때문에 대필이나 표절에 유의하며 반드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기준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의 4가지 평가 요소를 비롯해 하위 8가지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수 다단계의 절차로 수험생 1명을 평가하며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의 경우 수시 모집 요강 내 이후 학생부 종합전형 토파 보기를 통하여 입학사정관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지 미리 확인하면 전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평가 기준은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자세 및 태도의 4가지 평가 요소 및 하위 8가지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며 지원자 1인당 10분 내외의 서류기반 일반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서류기반 일반 면접은 제출 서류인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2인의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도출한 질문 목록을 활용합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고사는 블라인드 면접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면접고사 당일 수험번호 대신 가번호 목걸이를 배부하며 교복과 사복에 관계없이 전원 졸업 학사 가운을 착용한 후 보사장에 입실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소개서 기재 금지 사항 외에도 면접 전 과정에 걸쳐 지원자의 성명을 비롯한 부모, 친인척의 신상정보 일체를 누설해선 안 됩니다. 을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든 내용은 수시 모집 요강 내 이후 학생부 종합전형 토파 보기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기소개서 작성 팁부터 서류 및 면접평가 관련 세부사항을 비롯해 학생부 종합전형 주요 12가지 질문에 대한 입학사정관의 조언과 함께 학과별 인재상 및 핵심 역량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을지대학교 지원을 희망하는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1학년도 을지대학교 대학 입학 전형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집 인원 및 전형 일정과 지원자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을지대학교 입학관리처 홈페이지와 모집 요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움의 이유가 다르다. 을지대학교가 예비 을지가족 여러분과 함께할 미래를 기대합니다.